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USGS를 보겠습니다. 미국 USGS를 보시면, 히라라에서, 또 캘리포니아에서 났네요. 캘리포니아 3.3,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고, 그 다음에 히라라. 여기죠. 이게 여기가 결국에는 거기입니다.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우리 미야코지마 항상 얘기하죠. 왜냐면은 계속 최근에 도쿄를 치고 나서 다시 오키나와,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만의 화리엔 다음에 미야코지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큐슈, 뭐 미야자키현이라든지 구마모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중앙고조선을 따라서 에이메이를 치던지, 아니면은 바로 이제 기이수도라든지 이 기이반도를 다 넘어가서 와카야마나 오사카를 치죠. 그 나서 이제 도쿄도나 가나가와나 시즈오카, 아니면은 간토의 지바현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이바라키를 치고서, 그 이바라키와 붙어 있는 후쿠시마가 또 영향을 받아서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나고요. 관련돼 가지고 또 후쿠시마 영향을 받아서 또 이와떼.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또 쿠릴 열도의 지진을 받아가지고, 보시면 여기 쿠릴 열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오늘 쿠릴 열도에서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쿠릴에서 오늘 오전 2시 38분 21초에 5.3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홋카이도라든지 이쪽 홋카이도에 최근에 계속 뭐 네무로 뭐뭐 뭐 저기 쿠시로 도카치 무라카와 히타카 뭐 오시마 반도라든지 이보리 소라치 루모 이쪽을 치죠. 상황에 따라서는 아오모리현을 치던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기는 서론은 길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가 반복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이제 곧 대지진이 발생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드린다. 이 대만의 화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저기 그 연합군을 치자 오키나와현보다 더 가까운데 대만하고 연합군을 칠 때도 있고, 바로 이렇게 최근에 보면은 또이 미야코지마 이게 히라라 이쪽을 바로 치고서, 그리고서 이제 그 큐슈로 올라갑니다. 상황에 따라서 도카라를 칠수 있어요. 도카라 열도를 한번 치고 나서 뭐 스와노 세지마가 한번 폭발한다든지 해서 다시 올 하여튼 그 치고 올라간 다음에,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은 대만을 치죠. 대만의 화롄.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연합군이 칠 때도 있고, 아니면 히라라, 지금 요 히라라는 히라라,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도카라 나서 이제 큐슈의 구마모토라든지 미야자키 휴가나다 나서 에이메이를 칠 때가 있고요. 아닐 때는 바로 기이수도나 아니면은 뭐 기이반도의 와카야마를 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쿄를 칩니다. 뭐즉 상황에 따라서는 지바라든지 이바라키 또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바라키 때문에 이제 후쿠시마에 지진 나고, 저기 그 이와떼 저기 어디죠?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 같은데 이렇게 지진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그 알류산 열도라든지 이제 캘리포니아라든지 이쪽 산안드레아스, 그 다음에 쿠릴 열도 캄차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홋카이도라든지 아오모리에 지진이 나고 이런 식의 지진이 납니다.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또 니가타라든지 야마가타 아키타, 이틀 전인가요? 아키타에서 지진이 났었죠. 계속해가지고 좀 매우 안 좋은 시그널들을, 저는 그렇게 아키타의 지진, 특히 83년도 5월 26일 날 7.7의 강진이었죠. 이때 이 아키타하고 아오모리 무쯔시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진 해일이 14m나 올라왔었고요. 그때 대한민국 강원도에는 7m 정도 영향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사망자가 그때 104명, 부상자가 163명, 한국은 강원도에서 사망자가 1명, 실종자가 2명, 부상자가 2명, 그 다음에 이재민이 한국은 405명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키타 이틀 전에, 이틀인가 3일 전에 아키타의 지진은 굉장히 좀 우리한테 좀, 그다음에 또 야마가타도 또 지진이 나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니가타, 야마가타, 니가타는 또그 거기 있잖아, 원전, 최대 큰 원전 저기 어디죠? 후쿠시마의 그 관리하는 그 도쿄 전력의 그 원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니가타도 그렇고요. 니가타, 야마가타, 아키타.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방파제 역할을 해주긴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건 이제 그 이쪽 라인이지만, 만약에 지금 얘기했던 니가타, 야마가타, 그 다음에 어딨죠? 아키타, 이쪽 라인에서 날 경우에는 방파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제 동해안을 치는 거예요, 강원도를.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근데 저는 또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왜 신께서 그 도쿄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지진을 지금, 지진의 어떠한, 물론 이건 신의 분노라고,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또 종교적인, 왜냐면은 지진은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과학적인 그 장비가 화산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마그마 방을 다 일일이 다 하나 디테일하게 조사해가지고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답을 낼 수가 없죠. 지진은 마찬가지고요. 그냥 브레고리 라인의 데이터도 지금 브레고리 라인의 데이터를 가지고만 얘기할 뿐이지. 그게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할 뿐입니다. 물론 과거에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일본의 지진을 깊이 있게 연구한 이유는 이제 그 동일본 대지진을 미리 맞추신 6개월 전에 그 기상학자분 그분의 데이터를 보고서 그분의 그 어디죠? 저기 화산섬의 그 지진파 연구를 보시고서 그분이 맞췄지 않습니까? 6개월 전에 동일본 대지진 날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아 지진도 연구를 하면은 미리 파악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온 거였고요. 깊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 누구도 이거를 지진을 미리 그냥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진학자라는 분들이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야자키현의 슈가나다에서 대지진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8.0 이상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을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하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100년 전에 뭐 어디에 저질전 뭐 난카이 트러프에 지진이 났는데 그 난카이 트러프에 뭐 시코쿠 섬이 있고 옆에 그래서 미야자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에이메이와 고체 어디서 100년 주기가 어떠니 뭐 이런 50년 주기가 어떠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근데 이해는 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 이게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2라는 어떤 데이터로 지금 나오긴 어렵습니다. 근데 또 맞추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정확한 자기의 자료를 오픈하지 않으니까 물론 당연한 거겠죠 그거는 그거 오픈하면은 그게 진짜 노벨상 감인데 그 노벨상 이상이죠 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노벨 물리학 노벨 무슨 상을 줘야 되나 그건 진짜 에? 노벨상을 10개 이상 받아도 되는 건데 그걸 함부로 뭐 이렇게 오픈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럼 왜 저는 제 연구 자료를 이렇게 오픈하느냐?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지진학자는 아니고, 하지만 지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지진학자들과 기타 지진을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왜냐면 아무리 지진학자라 하더라도, 뭐, 저의 경우를 보면 논문, 지진에 관련된, 화산에 관련된, 자연재해에 관련된 논문을 봅니다, 저는. 직접 논문을 봐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수많은 지진학과, 자연재해에 관련된 자료를 봅니다. 그게 영어로도 돼 있고 중국어로도 돼 있고 일본어로도 돼 있어요. 그런 수많은 자료. 근데 과연 지진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만큼의 어떠한 어학적인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그만큼의 분석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분석 능력과 어학 능력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디서나 인포메이션 어디서나 자기의 날리지라는 능력은 그런 날리지들은 사실은 굳이 어떠한 그 지진이란 하나만 가지고서 내가 지진을 공부했다. 그래서 그게 그러한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오픈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진을, 만약에 논문을 준비한다면 이렇게 함부로 오픈을 못 하겠죠. 안 하겠죠. 예? 안 하겠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일본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후지산 이후로 지금 지나간 지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은 심각합니다. 지금 오늘 또 여기 지바현에 오전에 있었고 7월 3일 날 지금 저녁에 6시 넘어서도 지금 또 히라라에서 오키나와 있었습니다. 오니까 두번 7월 3일 날 지금 지바현하고 오키나와 두번 있는 겁니다. 지진이. 그러고서 보시면 7월 2일 날도 이렇게 보면 기이수도 기이반도를 치죠. 미야기현이라든지. 근데 6월 17일, 저는 6월 17일, 이 지진이 컸다고 봐요, 이게. 6월 17일에 이 후지산을 친 거.
여기가 굉장히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이 후지산을 친 것이 야마나시 동부 후지산 3.5. 지진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후지산을 친이 지진의 이후에 변화가, 저는 24시간 지진을 보기 때문에 솔직히 뭐전 세계에서 저처럼 24시간 지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세계 인구 다 통틀어서 뭐 지진 학 모든 다 모든 인류를 다 통틀어서 저처럼 24시간 지진 보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솔직히 얘기해서 없잖아 얼마요? 몇명안될 겁니다. 근데 그런 저의 눈에서 느낌에 이건 아니다라고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왜? 뭔가 이그 기존의 지진, 일본의 지진들과 이 6월 17일 이후의 지진의 양상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간도, 관동 대지진을 염려하는 겁니다. 도쿄. 그래서 계속 저는 도쿄를 칠것 같다는 것이고, 계속 이 이후로도 보면 아이치, 여기 보이죠? 이후로 아이치를 치지 않습니까? 아이치, 여기 보시면은, 후지산 지진 이후로 보시면 아이치를 치지 않습니까? 아이치 치고 시즈오카 치고 올라가죠. 지바, 에이메, 여기 와카야마, 지바, 가나가와, 다시 여기 다시 미야코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 계속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그 지진의 어떠한 그 패턴을 가진다는 얘기인가죠. 지금 이 미야코에서 이 미야코지마의 히라라를 다시 또 치면서 지금 우리가 대만 지진을 아마 대만의 지진 확률 있을 확률이 한 99%입니다. 지금 일본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대만을 통해서 화롄에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미야코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된 패턴인데 근데 후지산 지진 6월 17일 이후로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굉장히 이상하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지금 이 관동 대지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 보입니다. 관동 대지진 당시와 관동 대지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즈 오시마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인 이즈 오시마를 계속 건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몇달 전부터 이즈 오오시마의 그 도카라 열도에서 한 700번 정도 우리가 도카라의 법칙이 뭐 어떠느니 뭐 유기상 나면 대진 강진 이런 얘기 할때 도카라에 한 700번 날때 군발 지진 그 당시 그 이후에 그 이즈 오오시마 이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한 20차례 정도인가? 최근에 하여튼 간에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관동 대지진입니다. 관동 대지진. 그 지진의 이즈 오오시마에서 똑같이 진앙지가 될 걸로 보이고, 그럴 경우엔 도쿄를 강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과연 도쿄를 언제 칠 것이냐? 도쿄 수도 직화 지진이 언제 날 것이냐? 만약에 일본인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말이 맞다 하지만 그 도쿄 수도 직화 지진은 한 50년 뒤에 날 거다. 또 친일 파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무슨 소리야? 우리 대 일본 제국 우리 형님, 응? 내가 친일파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이야. 도쿄 수도 직화 지진은 아마 한 30년 뒤에 날 거야.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저는 일본인도 아니고 친일파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도쿄 올림픽 전후로 날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